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랠리하고 대결한 거 자체가 너무 영광이라서. 맞아. 네, 진짜. 영광이지. 이제 난 전미라 선생님이랑도 시합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니스 친 이후로 이거 진짜인데 전원주택을 원래 살고 싶어요. 저는. 전원주택 그놈의 전원주택 아직도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외곽에 전원주택을 부지를 좀 큰 거에 테니스장을 하나 앞마당에 만드는 게 꿈이에요. 진짜로. 저희 신랑도 그런데 아직 목표를 못 이뤘어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 3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네, 요즘은 더 어릴 때부터 해요. 어? 라오랑 애기들은 언제부터? 한 네다섯 살 때부터 했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잘 치는구나. 네, 그냥 저 집 애들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냥 노는 거야, 동놀이 하는 거. 윤종신 씨 SNS에 가족끼리 네. 테니스 치는 영상을 봤는데 거의 진짜 다 선수. 진짜? 랠리가 가능하네. 제가 라오랑 했었어도 13점 받고 했었어도 졌을 것 같아요. 라이미가 너보다 크던데? 키가? 그래서 테니스를 어떻게 아니 네, 라임이랑 라오가 네. 어떻게 선생님을 닮아가지고 몸매가 걔네 애들이 진짜 다리가 쭉쭉 뻗었어.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진짜 대박이야. 정신이만 짧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저때 라오한테 선생님 줄 알고 90도로 인사했었어. 아니 진짜 닮았어요? 아까 네. 저희 가르치러 들어오시는데 진짜 저 라임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쵸, 되게 라임이 다리 닮았어요. 은영 씨네도 애기 나면 그렇게 다리 긴 아이 나올 거예요. 아니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긴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알았어. 라임이 라오가 뭐 아니면 도예요. 선생님 닮아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도 닮았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둘을 섞긴 섞었어요. 라오는 얼굴 형이나 이런 건 완전 아빠거든요. 코도 아빠고. 그리고 라임이는 눈만 아빠 닮고 다른 건 다 저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라임이가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눈 때문에. 라이기는 약간 종신 선배님 닮은 것 같은데. 저는 저 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네, 저 어릴 때는 약간 그렇게 생겼었거든요. 이게 동그랬어요. 테니스로. 아, 그래서. 어, 그래갖고 네. 3학년 때 이제 특별활동으로 테니스를 해볼 사람 그러길래 완전 막 들었죠. 뭐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엄마가 선수는 안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아, 힘드니까. 그랬는데 저희 감독님이 살짝 뻥치신 것 같아요. 미라가 운동신 엄청 좋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열몇 명 중에서 제가 거의 마지막 꼴등이었는데. 진짜요? 와, 진짜요? 네. 그랬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조금 거짓말 하셔가지고 네. 저희 엄마는 재능 있는 줄 알고 시키셨죠. 아니 근데 그렇게 꼴찌로 시작했는데 네. 국내에서 최연소로 국제대회 우승하셨잖아요. 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와. 이야 대단해. 대박이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국내 최초. 아이고 맛있다. 아유 진짜 또 먹고 싶다. 아, 저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운동 끝나고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지. 저재미에 운동하는 거구나. 아, 선생님, 그럼 저희 개그맨 부부들 사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최양락씨는 진짜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아요. 나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 저 질문은 나도 다니면 다 물어보는 거야. 저도예요. 나도. 1순위예요, 1순위. 근데 뭐라고 대답했대, 윤희는? 더 하시는데. 방송엔 덜 나온다. 나는 이제 더 좋게 해줘. 나는. 진짜 최양락 씨는 진짜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죠. 아, 진짜죠. 거야. 네. 아, 난 처음에. 결혼할 때 어쨌든 남편의 친구들은 다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연예인은 약간 정상적이진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예능하시는 분들은 막 릴렉스되어 있고 말도 막 끼도 많고 캐치고 받고 막 하잖아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수 있지. 아, 선생님한테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하하영도 배우고 싶어하는데 한번 제가 아까 연예인들 다 조금 이상한 것 같다 했던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아, 나
하지는 모를 거야. 왜? 나 너무 웃겨. 아니 너무 정신 없고. 왜 텐션 되게 막 높고 막. 막 웃어 막 그러는데. 정상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하 씨 보고 그랬고 함준이 오빠 보고. 아 장함준. 너무 하이 텐션만 제가 먼저 봤나? 그 만약에 선생님께서 개그맨이랑 결혼했다는 가정하에 살면 어떨 것 같은지 너무 궁금해. 저는 생각을 실제로 해봤어요. 어 진짜요? 혹시 아니, 대상도 있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야? 아, 진짜요? 제가 사실은 친구한테 소개팅을 개그맨의 소개팅을 받고 해주려고 친구가 해준다고. 누구요? 아이고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 안 되는데. 저랑 사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팔로우를 먼저 하세요. 잠깐만. 오, 참, 나는 뭐 팔로우 하세요. 잠깐만, 아까 게임할 때 나 왕따 시켰는데. 잠깐. 그게 사실 러브 스토리였어. 아, 우리 키 큰 여자들은 낮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맞아, 맞아. 아, 그러네. 키 큰 여자들 그렇게 속이 없어. 아, 도현이도 나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 도현이는 아니야. 도현이 너 질색발색해. 선생님, 나 질색발색. 박민 선생님 너 진짜 좋았다. 박민 선생님 잘 챙겨주지. 눈 큰 여자들 또 그래, 속이 없어. 소개팅을 네. 받을 뻔하다가 스케줄이 어긋나고 이러면서 못 뵀어요, 그분을. 아, 성사가 안 됐구나. 성사가 안 됐어요.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막 상상은 어릴 때, 그 선수 때 그래서 상상을 해봤었어요. 개그맨 같은 아니, 가수랑 살잖아요. 좀 궁금하네, 은영이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너무 재밌으시잖아요, 은영. 맞아. 옛날 남자친구는 키가 180 막 7 막 이랬어. 형, 맞죠? 근데 너도 옛날 남자친구, 어? 옛날 아니야, 너가 않았어? 처음인데 무슨 소리인 거야? 대공인은 아니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해. 아니야 오늘 컬투쇼에서도 공인 나들기요. 아 진짜로 오늘 걔 전화 왔다니까 그만 나불대라고 자기 진심으로? 어 쟤 무슨 소리냐고. 나 컬투쇼에서도 생방으로 오늘 얘기했는데. 아니 저는 근데 선생님 뭐 인별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선생님 진짜 슈퍼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어 멋있어. 아이도 애도 셋 있으시고 대단하신 방송도 하시고 이렇게 아카데미도 하시고. 물론 엄청 바쁘죠. 다른 사람 한 명 시키고 한 명 먹이고 하는 걸 저는 세 번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하루에 화장실만 한 20번 이상 갔죠. 그렇지. 그것만 안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애들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밥을 자기가 흘려도 떠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또 감사하고. 결론은 저도 되게 부족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좀 예전에 많이 했는데. 또 시작이야? 은영이는 그걸 반대하고 있어. 그놈의 제주도 또? 나중에 그러다 진짜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닌지. 약속이 있는 떨어짐은 잠시 떨어짐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신랑 이방인 프로젝트 했으니까 1년 뒤엔 당연히 돌아올 거고 자기 일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네. 뭔가 좀 달라져서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간 건데 좋았어요. 나도 앞으로 이방인 프로젝트라고 하고 놀러 가야겠다. 가서. 네가 무슨 이방인 프로젝트야. 왜? 나는 이방인 되지 말란 법 있어? 윤종신 선배님은 곡을 쓰시고 뭔가 예술인이잖아. 나도 복면가왕 출신이야. 오늘은 선생님한테 테니스지만 인생에 대한 레슨을 받는 것 같아요. 고기 엄청 많이 먹는다. 진짜 많이 먹는다.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돼지가 한 마리 고기를 몇 그릇 먹는 거야? 촬영을 해! 범수 누나 욕심을 타게 되고! 저희 앞으로 포기 안 하실 거죠? 아, 포기를 왜 해요? 나중에 윤종신 선배님이랑 넷이 이렇게 우리 바꾸자! 바꿔야지! 내가 선생님이라고, 내가 중심형. 슈퍼차 부부처럼 네. 바꿔서 잠깐만! 그래도 난 조그만 남자네? 나도 맞아! 우리 인생이 끝이지! 나중에 우리가 페리니데이 1등하는 그날까지! 와이. 자! 화이팅. 짠!